타고 들판 넘어 산속 깨고 따라 자연을 봤으면 노래도 불러보고 동굴 속에서 소리를 쳐보네. 잔뜩 짊어지고 있어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서 동네 어디에도 내려볼까. 그렇지만 바닷가는 어떨까. 영원히가 떠난 여행 있을겠지. 이젠 저물어 놀지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 우리들의 여행 스케치. 잔뜩 짊어지고 있어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서 동네 어디에도 내려볼까. 그렇지만 허락은 어떨까. 우리가 떠난 여행 스케치 이젠 전부는 오른지지만 잊지는 못해야 아름다운 세상. 우리들의 여행 스케치. 야, 이제 시작이야. 야, 이 정도 경사면 야,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야, 쭉쭉 들어가봐. 까만 리무진 말고 하얀 리무진. 야, 일단 지금까지다. 이게 시원하다. 야, 이게 약간 신비스럽지 않나? 이런 게 몇백 년 전에 이거 만들었다는 거다. 야, 몇백 년 전에 에어컨이 있었나?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야, 햇볕 아니니까 확 시원해지네. 야, 너무 시원하다. 와. 야, 에어컨이다. 와. 야, 근데 여기 그거 지나고 나면은 경치가 좋잖아.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쭉 보면은 밑에 경치가 괜찮. 하늘도 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야,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다. 놀라운 사실 여기가 거미는 없어. 내가 차를 일로 갖고 왔으면 됐네. 야, 여기 주차장 있었어. 넷. 열 떠난 기차를 타고 들판 넘어 산속 깨었더라. 자연을 벗삼은 노래도 불러보고 동굴 속에 소리쳐보네. 잘 잡아. 가방 뒤에 있는 네. 선 있지? 선을 요거에다 연결해줄게. 손 뜯어. 손 뒤에 있고. 여기. 제발 좀 웃어봐요. 너무 찡그리고 있잖아. 건장 씨도 그거 해주세요. 하세요. 예, 카메라에다가 한번 해줘. 아니, 그거 말고. 괜찮아. 야, 그러면 의자 부서졌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